는 중계동 하나 하나 샤브샤브 뭐 편백나무 뭐 유명하다는데. 자, 방해가 있어서 다시 하면은 하나 샤브샤브 이렇게. 여기가 뭐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뭐가 유명하다는데 뭐, 아, 세이로 무시 코스 이게 유명하다고 했어요. 세이로 무시, 세이로 무시인지 하여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야채 넣고, 야채, 샐러드. 가게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바닥에 서비스 이틀 구워서 올게요. 바닥에 서비스는 구워서 온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이렇습니다. 가게 분위기를 다시 먹으면 느낌은 좋네. 의자도 독특하고 많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돼있고. 중요한 걸 저기서 찌고 있어요. 한백집 저기서 찌네. 좀 이따 나오면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었어. 세이로 무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먹는다. 샤브샤브는 이렇게 해서 면사리를 넣어서 먹는다. 우리는 1번 두 개, 2번 두 개 시켰으니 둘 다 먹을 수 있겠군. 아니. 고기가 밑에 있는 건가? 고기가 있는 거야? 고기는. 고기는 별로 안 보이지? 아, 고기는 여기 있구나. 이거는 야채. 뜨거워. 여기는 칼국수. 아, 칼국수 아니라 우동면. 자, 밑에 이렇게 쇠판이 깔려있지. 두 개를 하나로 꺼내서. 후식으로 나온 명란젓밥, 명란젓밥. 이건 불고기 덮밥. 명란 덮밥, 젓밥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런 명란젓밥이 있나 이런 표단.